있었나 보다. 별로. 저기가 미끄러워. 제가 보기에는 저기가 더 안전하니. This is better. That way is better. 옆에 나무가 있으니까 넘어지면 잡을 수가 있잖아. 저쪽 그냥 넘어져야 돼. 안 넘어지면 되지. 자기 힘을 잃어버리면. 7월 중순 초복을 갓 넘긴 시점에 우리 산사랑 산악회 회원 9명은 라모나포를 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터프했던 강도 잘 건넜고 이제 서서히 오르는 오르막길을 지금 오르게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신비스러운 폭포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아, 그 폭포를 향해서 우리 회원님들 한 발 한 발씩 전진하고 계십니다. 자, 정상이 거의 가까워 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폭포가 가까워 옵니다. 예. 땡땡. 아유, 우리 회장님, 세상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이고. 아유, 저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하실 만 하십니까? 예, 할 만합니다. 또. 아, 피곤하시죠? 예. 또 약간 피곤할 줄 알았는데.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익숙이 되네 몸이. 예.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아, 곧 익숙이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거의 진짜 물소리가 들리고 공기가 시원해요. 네. 아이고. 또 오늘도. 나는 이런 생각 했어요. 네. 일주일 쉬었는데, 꼭 네. 일주일 또 쉬면은. 네.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나 심심할 것 같아요. 산을. 그러니까 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심심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감사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야 감사하죠. 네. 네. 아. 아이고, 오늘도 또. 이렇게 리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아, 참. 아, 보인다, 보여. 네. 아이고, 아이고 좋습니다. 아주. 네. 예. 옛날에 밥 먹어, 저기서. 살이 없네. 아유. 밥 먹어도 해봤네. 아이고, 좋다, 좋다. 밥 먹을 자리 여기도 있고. 이쪽으로 없어. 전부 이쪽으로죠. 호석이 형님. 예. 네. 우리 이따가 저리 건너다가 다시 한번 와가지고 밥 먹읍시다. 우리 박 기자님 저쪽으로 올라가죠. 세라 뒤쪽으로 서봐 전부 다. 자, 저기에서 행진해가지고 저 건너다가 다시 오고 테니까. 서로 와서. 자,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진수가 성창이다.
저 밑으로 폭포 쏟아졌던 물이 계곡을 이루어 내려갑니다. 갑시다!
너무나 부러울까. 응? 그 카치롱요. 2년 만에 왔는데 새로운 모습이라 좋습니다. 네, 오늘은 더 조금. 네, 물은 약간 적지만은. 네. 여러분들 아까보다도 지금은 햇빛이 나오니까 더 멋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피곤하신데 이렇게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아니 아침에. 네. 예. 여자들은 분주해요. 근데 오늘은 또 다행히 그렇게 늦게 도착하셨으니까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때는 좋은 거지 뭐. 맞아, 진짜 누님이 성견지명해가지고 진짜 오늘 이렇게 늦게 올지 몰라서 저 비행기가 딜레이 될지 몰랐어요. 네. 아니 그건 큰 거 아니고 기계 타고 우리 같이 다니는 우리 성견지명 하신 부회장님 덕에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맞아. 그, 그냥 큰 거 아니어도. 맞아, 세 분이. 작은 거의 마음. 아이고, 큰 거지, 왜 작아, 이거. 그러니까 마음, 그게 같이 이렇게 상대하면서, 그게? 그럴 때. 큰 거 아니, 그런 마음이. 하이. 누구야? 누가 흔들거려? 여기 통나무에 걸터 앉아서 발 담그고 있으면 좋겠다. 네. 다리가 잘라서 감사. 앉아서 발 담그면 500원. 500원? 아이 쌉다 1000원. 여러분이 서 있는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합니까? 외나무다리. 흔들다리. 나무다리. 나무다리. 외나무다리. 흔들바위. 흔들다리. 똥나무다리. 똥나무다리. 외나무다리 맞아.
또. 징검다리. 다 맞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풋 프리지. 풋 프리지. 풋 프리지. 외나무다리네. 그게 그냥 팔로만 걸을 수 있는 차도 안 다니고 풋 프리지. 그렇게 부르더라고. 일리가 있어요, 원투가. 네. 갑시다. 갈 길이 멀어. 이거 누가 이렇게 흔드는 거야? 누구요? 언니, 난 아니에요. 살아 있어. 다리 무너져. 왜 이렇게 흔들어? 아, 옛날에 여기 살면 좋겠네. 그렇지. 저 다음에 걸 던지든가, 전부 다. 좀 쉬는 마음으로. 아, 하늘도 파랗고. 맞아. 하늘도 파랗고. 지금은 하얗고. 앞으로 나가, 나가, 나가. 앞으로 나가. 손잡고 가보자. 앞으로 나가세요. 자, 지금 산행이 이제 무릎 익어서 이제 강만 건너면 1마일 남았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강을 건널 때 조금 조심해 주시고. 네. 오늘 지금까지 한 사람만 조심.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아까 보니까 다 잘 걷대요. 네. 거기 건너는 거 셀프로 한번 하도록 해볼까요? 네. 셀프로. 좋지. 셀프 그렇게 준 대로 하면 돼. 아, 찔러주기밖에 안 하겠지 뭐. 콜. 그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예. 아까 그 다리예요? 예, 네, 그 다리. 엉엉 기어가면 되겠지? 엉엉 기어서 가자. 저거 들어 가자고 순해 저 양반은. 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아까 그 다리를 건넌다거라. 저기 마운트도 한번 보세요. 저쪽에. 네, 너무 아니, 좀 가렸지만은. 사이 많이 녹았네요. 잘... 아까 오면서 보니까 와, 많이 녹았죠. 그래도 여기 와서 또 마운트도 또 보고 좋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날씨 좋은 날씨네. 경험한다. 몬테나 이렇게 몬테나 아니라 저 알라스가 이렇게 날씨 안 좋았어. 좀 흐린 듯 하면서 스모그 있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한 지난주로 좀 비 왔었어요. 비오고. 자신 없으면 내가 잡아줄게. 걱정 말아, 내가 잡아줄게. 아니 아까보다 불살이 더 세네. 왜냐면 눈이 녹으니까 분다니까. 아니 느낌이 아까보다 더 센 것 같아. 어쩌라고. 물살이 천천히 천천히. 비비안을 있어. 여기. 바로 그 꼬냐노요 여기요. 요것만 바라보세요. 얘만
말라놓고 시원하니까. 그럼 시원하니까. 먹기 싫어. 비비한다 한번 해봐.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위험한데 다 건넜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는 수국이 형님은 봤어?